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전 진짜 없어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결혼할 사람이 이제 생기거나 그러면은 네? 좋은 이벤트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미는 바로 이건데요. 아, 주원 씨 것 같아 이건 주원 씨. 진심을 담긴 애틋하면서도 달달한 고백송. 아, 붉게 물든 저녁 전월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가을이잖아. 마지막 1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어떤 스킨십 제일 좋아하세요? 김하중 씨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저씨 여자들이 다 대부분 그런가 봐요. 뭔가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백허그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은 건 포옹이죠. 포옹? 네. 근데 뭐 앞이든 뭐 뒤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네. 포옹이죠. 주원 씨의 네. 필살기 스킨십이 있어요. 뭐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스킨십. 뭔가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풍선 발언이잖아요, 지금. 네, 팔꿈치를 잡는 스킨. 어머, 팔꿈치를. 어디, 거기, 여기, 여기, 여기. 민감해요. 민감해요. 네. 오, 저렇게, 저렇게. 각질 제거 하셨어요. 거기를 저렇게. 약간 딴 생각을 막 깊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현듯 들어오면 굉장히 흥찐 놀라게 돼요. 근데 진짜 묘해요. 거기 살이 굉장히 잘 늘어나고. 네, 여기서 진짜 잘 늘어나요. 이런 데보다 이런 데가 그냥 싹 잘 늘어나요. 그리고 여긴 세게 잡아도 안 아파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묘하죠. 팔꿈치 살 잡느라 난립니다. 주원이. 아니 뭔가 되게 특이 시분 있어요, 주원 씨? 아, 키스 씬에서 그냥 하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제가 주먹이 지금 여기 몰입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네. 정말 네. 15세 수위의 키스 씬인데 네? 보면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궁금해요. 저희가 네, 영화를 함께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 많이 네.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스러운 커플 주원 김하중 씨였습니다. 김태희 씨가 휴식 시간을 갖고 눈부시게 예뻐져서 저를 만나줬습니다. 부러워! 아, 진짜 만날. 저도 그때 제가 벌써 부러워요. 예, 애교 있죠, 소탈하죠, 솔직합니다. 햇살보다 더 눈부신 그녀를 만났습니다. 독보적인 여신 미모, 따뜻한 마음씨까지 소유한 배우 김태희. 천사 같은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좋아요. 네. 정말 김태희 씨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 초 네. 중반까지 이제 장욱정 드라마 촬영 열심히 했고요. 네,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요양을 좀 했고요. 평소에 좀 쉴 때 좀 어떻게 하세요?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누워있는 네. 시간이 거의 많고 소파에도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네,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너무 예뻐지세요. 그러다가 정 심심하면 뒷산에 살짝 산책도 갔다 오고 워낙에 뭐 김태희 씨 하면 대한민국 대표 이제 미녀 여배우로 자리매김 하셨잖아요. 팬들도 이제 그 태뿌라고 부르네요. 팬분들이 붙여주신 애칭인데 예, 태희 예쁘다? 본인이 그런 게 민망하시죠? 네, 맞습니다. 얼굴이 조금 빨개지시는데 태뿌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민망해서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드는 애칭이고요. 예. 저도 그래서 제 입으로 태뿌라고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요. 아, 그럼 본인 스스로도 아, 나 이럴 때는 네. 정말 더 예쁜 것 같다. 어렸을 때에 비해서 아 예전만 못한 아 예전만 못한 누가 그래요 누가 실제로 워낙에도 이제 패셔니스타고 옷을 잘 입으시니까 네, 패셔니스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야, 이 연예인 이 스타는 정말 내가 봐도 옷을 잘 입더라. 이효리 씨. 이효리 씨는 정말 어떤 스타일이든 다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특히나 이효리 씨는 이제 섹시의 또 대명사니까 경쟁 의식이라든지 예. 아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섹시미는 예. 따라갈 수가 없죠. 셀카를 그렇게 못 찍으신다고? 자주 안 찍는 편이에요. 그래도 정말 잘 나온 것들만 올린 거예요. 잠시만요, 김태희 씨 셀카 다시 찍고 갈게요. 남들의 그 얼짱 각도랑 예. 다르더라고요. 예. 좋아요. 어떻게 셀카 찍으시는지. 많은 카메라 앞에서 셀카 찍는 건 진짜 처음인데. 아 되게 민망한데 모습이 예쁘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어느 각도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저 휴대전화 제 거였어요. 얼마 전에 1위를 하신 게 그 결혼식 민폐 하객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지만 오히려 민폐 하객이 된 김태희 씨.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기사 제목인 것 같은데 참 민망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날 결혼식에서
신부가 정말 제가 여태까지 가본 결혼식들의 신부들